시작하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동형 모의고사 1회 2회가 끝났네요. 자, 오늘은 3회 4회를 진행합니다. 자, 이 동형 모의고사만 잘 풀어도 10개 정도는 맞춰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기억. 그리고 오지랖이 넓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오지랖이 넓어요. 이것저것, 저것, 이것, 이거, 그렇죠? 자, 2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몇 쪽이에요? 3회, 154. 25번. 뭐에 관한 설명이다. 가산세, 세.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다. 그럼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누나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신고는 딱 머릿속에 정리돼 있죠. 이거는 기초니까. 기초. 무신고하면 20, 과소는 10, 사기 부정, 죽여야죠? 사기 부정은 40, 그리고 납부는 법 바뀌었잖아요. 이 정도는 기억이 나야 될거 아니에요. 1년 가까이 배웠는데 까먹을 걸 까먹어야 돼요. 무신고. 자, 그 다음 납부불은 법이 바뀌었죠? 1일, 1일. 만분의 3에서 인하됐잖아요. 몇으로? 2.5로. 이렇게 인하됐어요. 납이요. 시험은 소수점으로 안 나와요. 만분의 2.5는 0 하나 붙이면 되겠죠? 10만분의 25. 이렇게. 딱이 정도 딱 기억. 자, 이제 문제 1번. 무신고. 과로가 중요하네요.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무신고는 20. 20 맞잖아요. 무. 딱네 다리 보면 두 개가 딱 있잖아요. 무두 개. 자, 그 다음 2번. 무신고, 과로,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죽여 살려. 죽여야지 사형. 자, 그 다음 과소. 과소, 과로,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열. 자, 그 다음 4번은 과소. 과로가 뭐다?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뭐다? 40. 그러면 답은 5번이네. 신고가 아니라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죠? 10만분의 뭐다? 25. 납이요.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30이 아니라 25로.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간단히 맞출 수가 있어요. 개정법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5번은 특히 조심하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6번. 납세 의무. 확 정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납세 의무 성립이 있고 확정이 있고 소멸이 있죠? 그럼 확정 소멸 왜 성립은 없나요? 작년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확정 소멸. 자, 1번. 자, 납부할 의무는 언제 소멸된다? 소멸 사유 5개. 납부, 충당, 부과, 철회가 아니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은 소멸사유입니다. 5개. 5개만 소멸되는 사유다. 납세자 사망, 이런 거는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납세자가 사망하더라도 세금 내야 돼요. 상속을 이어받았을 때, 그죠?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자, 법 바뀌었잖아.
10만 분의 25인데 이거는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되잖아. 그럼 체납된 조세의 한도가 75%다. 근데 이거는 지방세만 써요. 국세는 현재까지 무한대입니다. 한도는 75%예요. 국세는 무한대. 지방세만 75%예요. 왜 틀렸나요? 모두. 모두 국세는 75가 없어요. 지방세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 우리 한 장짜리로 다 정리해 놨잖아요. 그죠? 한 장짜리. 자, 그 다음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상속. 제척기간이죠? 자, 상속을 받았다. 취득하잖아.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그럼 원칙은 무칠래. 7년이죠? 근데 이해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제척기간. 원칙은 몇 년이다?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럼 무신고. 무신고하면 무칠래. 7년 안에 부과해야 돼요. 역시 사기부정 등은 10년. 쉽게 나왔을 때는 이 셋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무신고, 사기부정. 나머지는 전부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세금을. 숫자 3개. 그럼 과소신고하면 몇 년이에요? 과소신고하면 5년으로 가겠죠? 무신고 이것 빼고 단 원인이 뭐다?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이제 취득세 제척기간이죠? 또는 명의신탁. 명의신탁해도 취득세 내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제척기간은 길어. 이럴 때는 7년을 쓰는 게 아니라 10년을 쓴다. 그래서 상속, 취득, 10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그러니까 제척기간도 세 가지는 알고 가야 돼요, 이거. 상속, 증여나 명의신탁이 원인일 때는 취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4번. 관계변멸에 따른 처분으로 유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자, 이래서 납세자는 불복하잖아. 세금이 너무 많다. 또 납세 의무자는 불복을 합니다. 그럼 1심이 뭐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래도 정부 결정에 불복을 하면 2심으로 갑니다. 2심. 심사, 심판 청구. 심사, 심판 청구. 이게 2심이야. 그리고 3심은 뭐다? 행정소송이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다. 그래서 지방세. 지방세는 이해를 생략하고 2심을 제기할 수 있어요. 2심. 그래서 또 불복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나 국세. 국세도 똑같아요. 국세든 지방세든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다. 2심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지방세는 특징이 뭐다? 2심도 못 먹겠다. 지방세는 다이렉트로 뭐다?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방세는. 그러나 국세는 업무량이 많으므로 뭐보다 2심을 거치고 일로 가야 돼요. 그럼 2지문은 뭐를 물어본다? 2심. 그러나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도지사 얘기하는 게 심사청구고, 그 다음 조세 심판원장이 하는 게 2심이야. 그럼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걸쳐야 됩니다. 양다리 걸쳐서 간 보면 안 되죠? 둘, 그래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거? 이익을 침해당하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해를 물어보는 거지. 이의신청을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이심,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이거지. 인생 살면서 제일 죄받는 게 뭐다? 양다리 걸쳐서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에요. 전 국민의 약 6%가 양다리 걸치고 산답니다. 어떠한 사유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 돼. 양다리 걸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 양다리 못 걸치지.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다? 내가 지금 수업과 관련이 있는 농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해 주시고. 자, 5번. 이번에는 뭐다? 징수권. 돈을 걷는, 징수가 세금을 걷는 거죠? 죽을 때까지 못 걷어. 원칙은 몇 년 안에 걷어야 된다? 5년. 5년 안에 못 걷으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된다. 원칙. 그러나 국세는 조심해야 돼요. 5년인데 얼마 이상? 5억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10년 안에 거두면 돼요. 그래서 국세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5번 지방세를 물어봐요. 국세를 물어봐. 국세. 그러니까 원칙은 5년. 그러나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이에요. 10년. 그러나 5번 지문이 지방세라고 나오면 틀려요. 항상 국세, 지방세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네요. 그죠? 26번은 2번. 자, 그 다음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의 유상취득이다. 자, 우리가 이 취득세는 뭐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라 그래요? 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죠.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유상으로 보지 않는 것. 1번. 이거 가족 간에 거래하는 거예요.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했다. 그럼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럼 교환은 유상이야. 근데 어떤 거를 서로 교환해야 된다? 등기등록이 가능한 부동산. 부동산이야. 분양권은 등기할 수 없잖아요. 부동산을 교환해야 유상으로 봐요. 부동산이 아닌 거는 무상으로 봐서 세금이 높아요. 왜 이렇게 구분하나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뺀 나머지는 무상으로 간다고요. 증여로. 그래서 분양권. 답은 1번이에요. 부동산이 나오면 정답 없음. 왜 분양권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볼까요? 등기를 늦게 하잖아. 잔금이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늦게 들어오더라. 증여로 봐서 3.5를 징수합니다. 유상으로 가면 하나 둘 셋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들은 풍어는 있어갖고 하나 둘 셋은 기억이 좀 나죠? 자, 2번. 그 다음 파산 선고.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자, 피속이 취득했죠?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배우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였다? 증명. 증명하면 유상으로 봐줘요.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소득으로 증명하고 등등등. 자, 그 다음 공매, 가족 간의 공경매도 유상이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나왔네요. 자, 딱 자르면 답이에요.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은 채무잖아. 채무를 인수했다는 얘기는 뭐다? 돈이 나가는 거죠? 즉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거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나머지는 공짜죠? 나머지는 증여. 그래서 채무를 물어볼 때는 유상, 나머지를 물어볼 때는 증여. 단 주의하자. 가족 간에. 가족이 등장해요.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이 뭐다? 대가가 없다. 가족.
가족은 대가가 없어요. 전부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추정이란 말을 안 써요. 지방세는 본다. 등기쳐야 되니까. 가족은 대가가 없잖아. 또 그러나 가족도 뭐다? 증명하면 유상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누구랑 일어났다? 배우자, 직계, 존비서. 가족이잖아. 대가가 없잖아. 대가가 없으니까 뭘로 본다?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입증했잖아, 이거는. 전체를 증여로 봤는데 입증했어요. 당연히 입증하면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원칙은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전체를. 그러나 채무를 증명하면 돈이 나가죠? 유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므로 옳은 지문이에요. 입증이 없다면 뭐다? 증여입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정답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28번. 자, 28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네? 뭐를 물어보냐고요? 자, 28번은 취득세 과세표준. 사실상 취득가액. 속일 수 없는 것. 딱 머릿속에 몇 개가 기억이 돼야 돼? 여섯 개. 국수, 공판장,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육형제, 검증. 이 여섯 개는 언제나 잔금을 확인이 가능한 거래죠? 언제나 사실상만 쓴다. 시가표준에 관계가 없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배웠어요? 신고가액과 뭐를 비교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 유상일 때 항상 취득가격, 과세표준 결정하는 방법. 그럼 아닌 거는 뭐가? 자, 그리고 여기에다 사실상 취득가액은 지금 제가 뭐가 설명했어? 뭐를 설명했어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이죠? 그럼 이 사실상 취득가액은 돈이 나간 거예요, 그죠?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고, 그럼 이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뭐라 그래요? 직접 비용, 직접 나간 돈. 여기에다가 뭐를 더합니까? 간접 비용, 부대 비용. 이거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취득가격. 그래서 이 지문은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를 물어본다. 그중에다 간접비용. 이거 꼭 기억해야죠. 포함한다, 제외한다. 왜 포함할까요? 왜 포함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포함해야지. 왜 제외해? 취득에 필요 없거나 돈이 안 나간 거. 돈이 안 나간 거. 자, 그래서 뭐를 물어봐? 간접비용에 포함하는 거. 돈이 취득에 필요한 거에 필요한 거. 그럼 부가가치세는 X. 환급받잖아. 환급받은 만큼 돈이 안 나간대. 할인액도 돈이 안 나가죠? 그럼 돈이 나가는 거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죠.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가잖아요. X. 그럼 돈이 나가는 거는 뭐다? 할인된 금액. 할인된 금액은 취득가액이에요. 할인액과 헷갈리지 말고. 자, 그 다음 3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 할부, 연부, 취득에 필요하죠? 할부, 취득, 연부, 취득, 취득에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법인은 더한다. 중요한 거는 개인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3번은 뭐다? 이번에 필수다, 필수. 법인은 포함하지만 개인은 장부 능력이 없으니까 제외. 그럼 뭐랑 같이 정리해야 된다? 중개보수. 법인은 포함, 중개보수. 법인은 포함하지만 개인은 제외한다는 것. 그래서 2번은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뭐와 함께? 중개보수와 함께. 법인은 포함해서 취득세를 많이 걷고 개인은 취득세를 적게 걷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전기가스도 뭐다? 취득할 때 필요 없는 거죠? 관련이 없잖아, 전기가스는. 그 다음 5번도 이주비, 지장물 이런 거는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관련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관련이 없는 거. 그 다음 28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특히 3번은 중개보수와 함께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9번. 자, 29번은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뭐를 뺀다?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네. 29번. 표준세율은 뭐예요?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죠? 주택 유상 빼고는 다 2%가 넘어요. 표준은 항상 취득과 등기를 합치고 여기에서 몇 프로를 빼? 2%. 2%를 뺀다는 얘기는 뭐만 하라?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하라 이거지. 등기만. 그럼 등기할 때 취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라?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왜 2% 뺄까요? 옛날에 2% 납부한 거니까. 그러니까 등기만 취득세 내라 이거지. 자, 그래서 뭐를 물어봐? 중과 기준세율을 뺀 합판하면 안 돼요. 모두 묶인 것. 2%를 빼는 것. 자, 기억. 무슨 등기다? 환매 등기. 환매.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겠죠? 등기만 새로 합니다. 2% 빼는 거예요. 그 다음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야. 그러나 1년 초과는 2% 또 내야 이거는 2%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와 함께 같이 가는 게 뭐다? 니은, 무덤도 적어요. 무덤과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2%만 내는 거야, 2%만. 자, 그 다음 이혼했다. 재산분할. 이것도 2% 빼는 거죠? 왜 2% 뺀다? 이혼 전에 다 아파트 2% 냈잖아. 그래서 재산 분할하면 내 걸로 등기는 해야 돼. 그때 2% 빼고 취득세를 납부하라 이거지. 자, 그 다음 리을. 리을은 이건 뭐다? 공유물의 분할이다.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어디로 가? 공유 합유 총유는 2.3. 표준세율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여기 왜 나왔어? 2%는 옛날에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 등기를 안 한 거는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2% 냈잖아 옛날에. 2%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는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2를 더하고 특례세율을 물어보면 2를 빼고 옛날에 납부한 거니까 단순 분할 등기만 따로 하는 거라고요. 저 외우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과하면 2%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5야. 5대5. 아, 옛날에 2%만 냈구나. 등기를 안 하고 갖고 있었어. 그럼 2011년 1월부터는 뭐다? 또 2%를 내면 안 되잖아요. 빼고. 자, 그 다음 개수. 자, 개수다. 가액 증가는 2% 자리예요. 간주취득. 면적이 증가는 뭐다? 중축. 표준세율로 갑니다. 가액 증가가 2% 자리예요. 간주취득은 2%야 다. 면적 증가는 뭐다? 표준세율. 원시취득으로 보잖아. 몇 프로? 2.8. 그 다음 비읍도 뭐다? 간주취득. 가액 증가도 몇 프로? 2%. 2%짜리잖아요. 간주취득은 2%에 항상. 그래서 2%를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 대표주자가 뭐다? 간주취득. 미음, 비읍, 니은. 다 2%짜리, 2%짜리. 단 미음은 뭐라고? 면적 증가니까 2%가 아니라 표준세율로 과세해요. 미음은.
가액 증가가 2%입니다. 일단은 답은 몇 번이에요? 몇 개예요? 기역, 디귿, 리을 세 개네. 답이 몇 번? 2번. 세 개라고 3번 찍으면 안 돼요. 2번.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알아야 돼. 여기 봐요. 상속. 표준세율은 어떻게? 상속이 나왔어. 표준세율은 어떻게 배웠어? 농지는 2.3. 2 더하기 3. 외는 몇 프로? 2.8.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로 가는 거야. 농지와 외로 상속은. 아, 38. 2를 더한다고요, 항상. 근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누가 상속을 받아? 감면대상 농지. 그럼 이거는 농민이 받은 거야. 농민이 상속을 받아서 감면해줘라. 감면. 어떻게? 2% 빼고 0.3만 과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농지를 감면하라. 어떻게? 2% 빼고. 그 다음 또 누가 받아?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을 뭐 받은 거야? 상속. 표준세율은 2를 더하는 거야. 그럼 이거 누가 받은 거야?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거야. 그럼 다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으면 2를 빼줘요. 세금 혜택을 줘. 그래서 0.8만 내는 거야. 취득세를.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가족들이 받죠. 무주택자가 또는 배우자 혼자 받지. 그러니까 2를 빼고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줘야 돼. 0.8을. 이걸 물어보면 뭐 하나 둘 셋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있고 원인이 상속해요. 이렇게 배웠으면 좀 실무에서 좀 활용을 해보세요. 실컷 가르쳤더니 그냥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자,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기본이 끝났어요. 좌우간 이 16문제. 자, 30번. 자, 지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등록면허세로 들어가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로 들어간다.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과세표준과 뭐를 물어봐? 세율. 자, 상속. 자, 상속 나왔잖아요. 뭐를 상속받았죠? 왜 등록면허세가 나와? 상속이잖아. 2010년까지 2% 내고 11년에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상속의 큰 녀석이 뭐다? 2.8. 여기서 2를 뺀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8. 3 틀렸네. 등록면허세니까 취득세 큰 녀석에 2를 빼라. 8. 자, 그 다음 유상거래다. 유상. 아주 3번은 중요하네. 그죠? 유상이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유상이 어떻게 돼? 제일 큰 게 4%잖아. 그럼 2를 빼면 등록면허세는 2%예요. 취득세는 제일 큰 게 4%, 2를 빼면 2%잖아. 근데 이제 뭐야? 주택. 주택은 세율이 뭐다? 하나, 둘, 영구히 법에서 인하시켜서 2% 못 빼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주택 유상이라고 나오면 이런 건 2% 뺄 수가 없잖아. 제로가 되거나 이러니까 등록면허세는 2로 가는 게 아니라 절반, 50%를 곱한. 그러면 0.5만 과세하고 1%만 과세하고 1.5 이렇게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포인트가 50%를 빼니 아니라 곱한 뭐를 물어볼 때? 주택 유상. 주택 유상. 2% 못 빼는 것도 있기 때문에 50%를 뺀다면 안 돼요. 곱한. 왜 이렇게 곱해야 되냐? 50%를 뺄 수가 없잖아, 여기서. 50%를 뺐으면 마이너스잖아. 뺄 수가 없어. 곱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왜 뺄 수가 없냐?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자, 그 다음. 자, 3번. 자,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 항상 등록면허세는 설정과 말소를 헷갈리면 안 돼요. 말소는 무조건 보다 건당 6,000원. 벌써 틀렸네. 건당 6,000원.
3번 그러나 이 지문이 설정 등이라고 나오면 맞아요. 항상 소유권이 아닌 거는 세율이 0점 미야 1000분의 2. 앞에 조심해야 돼. 월 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금 하면 틀려요. 1000분의 2 앞에는 항상 과세 표준을 조심하자.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왔다. 4번 가져가 경매잖아. 가져가 경매야 이거. 가져가 경매는 1000분의 2인데 뭐에 1000분의 2? 채권 금액. 절대 부동산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거 가져가 경매 뭐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채권 받으려고. 경매 신청 외에 돈, 채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가액을 뭘로 고쳐라? 채권금액. 자, 상속이외 무상. 자, 무상은 증여잖아. 취득세가 몇 프로야? 2.8이 아니라 증여는 제일 큰 게 몇 프로야? 3.5예요. 여기서 1을 빼. 1을 빼니까 1.5. 퍼센트를 외워요. 그럼 분수는 15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35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15.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네요. 2번 맞아요? 어렵게 나왔을 때 2번 꼭 조심해야 돼요. 주택 유상. 주택이 아닌 거는 2%로 가요. 그죠? 주택이니까 50%를 곱하는 거예요. 주택 이외는 전부 2%예요. 자, 그 다음 3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0번은 2번이에요. 답이.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이에요. 과표와 세율. 딱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다? 재산세는 정부 결정이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의 기준이야. 그리고 부동산은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자, 그럼 1번 무슨 세율? 탄력세율? 이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로 가려면 틀려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불가피할 때 법정 요건이 충족할 때는 가감할 수 있다. 50%. 가감한 거는 계속 적용 안 하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틀렸네요. 내년은 내년은 가죠.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5년간 틀렸네. 자, 그 다음 토지건축물 주택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그리고 시가표준에게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비율도 알아야 돼요.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이름으로 60. 그럼 종부세는 몇 프로예요? 종부세는? 종부세도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율, 과표물은 몇 프로? 85, 그죠? 종부세는 85에 일률적으로.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네. 별장과 고급주택이 붙었으면 무조건 땡.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누진세율.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주택은 누진세율. 이거 할렐루야잖아. 암기해야죠? 주택, 할렐루야. 항상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뭐를? 세율. 0.1에서 0.4. 몇 단계로 돼 있다? 4단계 세율. 할렐루야 세율 이거. 주일. 사랑 사랑 이거. 아, 주일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조심해요. 평상시에도 할렐루야 조심하죠?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세율을 조심하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근데 나는 그 종교 믿는 분들이 하느님은 다 같은 하느님 아니에요? 나는 성당 다녀요. 우리 집은 우리 집 사람은 성당 다니고 난 일반 교회 다녀. 내 그 지로는 뭐다? 똑같은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아무데로 가도 돼. 자, 그 다음. 그거 갖고 절대 종교 갖고 시비 걸면 안 돼요. 종교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라도 믿어주는 건 좋아. 단 사이비 빼고. 너무 근데 종교에 집착하면 가정이 파괴가 돼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3번은 반드시 정리하고, 자, 그 다음 4번, 뭐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잖아. 주택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세율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벌써 틀렸네. 주택이잖아. 1인 소유잖아.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이 합산하여. 틀렸네. 예,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나올 때는 무조건 합산한 과세표준에 할렐루야를 곱한다. 그래서 주택은 어떨 때만 합산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나오면 합산. 구분 계산. 틀린 거예요.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그 다음 5번 고급주택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에게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격 비율 70. 틀렸네. 고급주택도 주택이니까 60이죠. 그래서 31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그리고 4번 지문 잘 봐야 돼요. 이거 여러 개가 아니에요. 4번은 주택은 여러 개는 개별 과세하고 주택은 1인이든 공동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에서 합산할 때는 어떤 용어만 들어갔을 때 토지와 건물가액 합산하여. 뒤에 이상한 용어가 나오면 땡이요. 자, 32번 별도 합산. 자, 별도 합산의 대표 주자는 뭐다? 사업용 토지. 딱 별도 합산은 사업용 땅은 별도로 합산해요. 학원 건물이 여러 개 있다. 여기 무슨 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서구예요? 합산 나는 거야. 사업용 땅이 여러 개 있으면. 자, 1번 나왔다. 차고용 토지 꽉 잡았잖아. 차고용 토지는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이거 땅주인은 사업하는 땅이요. 별도 합산. 자동차 관련 기계 관련은 다 사업용 땅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어렵게 나왔을 때 포인트가 뭐다? 법인 묘지. 개인 묘지는 비과세예요. 법인 묘지는 법인도 묘지를 장사한다고요. 사업용 땅으로 본다. 자, 그럼 대표주자 3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사업용 땅이잖아. 기준 면적이 있어요. 이내. 이내는 별도. 만약에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초과는.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오랜만에 나왔네. 터미널. 같이 가는 게 뭐예요? 염전. 염전과 터미널은 뭐다? 생산 공급 목적으로 봐. 염전, 터미널. 분리과세예요. 그럼 세율을 알아야 돼. 세율은 몇 프로예요? 4번은. 세율을 물어볼 때 4번은 세율이 0.2%. 0이야 공장 가자. 0이야 염전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그래서 집에 가면 소금통에 딱 분리라고 딱 적어놨죠. 이거 적어놓은 분은 거의 합격하더라고. 소금통에 딱 분리. 그만큼 집에 가서도 세법을 신경 쓴다는 거야. 절대 말을 안 들어. 학원 딱 끝나면 다 까먹어. 자, 4번 답 이거 분리과세 생산 공급 염전과 함께.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시. 자, 5번은 지목이 뭐 항상 지목을 봐야 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공장용지잖아. 그럼 군에 있으면 다 공장 땅이야. 근데 시에 있잖아. 우리 동네에 있어. 그럼 어디 있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공장이 아니잖아. 공장이 없어. 이런 데는 일반 건물 밑에서 영세 공장들이 사업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내니까 별도 합산. 공장 용지도 이럴 때는 별도로 가요.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아니고 그럼 시에는 공장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시에 살잖아. 광역시. 산업 단지 공업지역에 공장이 들어가야죠. 그럴 때는 분리로 가요. 이런 지역은 공장이 아니다. 아, 우리가 길 가다가 여기 산업단지 있어요. 공업지역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전도. 아, 저기는 다 공장 땅이구나.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고 초과는 종합이구나.
주거지역의 일반 건물 밑에 미싱이 돌아가고 있어. 저거는 사업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돌아가요. 커피숍 어디 있는지 잠깐 그거는 기억도 잘해. 자, 32번의 답은 몇 번? 4번. 자, 33번.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개정법이 있어요. 33번. 자,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기업 매매 잔금을 수령했다. 언제? 5월 말일. 5월 말일이잖아. 그럼 6월 1일까지 잔금 받아. 전에 잔금 받아. 그럼 6월 1일은 매수자 거죠? 1년치 누가 내야 돼? 매수자. 그럼 5월 31일 날 잔금 받으니까 6월 1일 누구 거야? 매수자 거. 6월 1일 그 집에서 자잖아. 그럼 6월 1일 날 잔금 받아도 그날부터 누구 거야? 매수자. 매수자 맞네. 6월 2일부터는 매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나왔다. 니은. 이거 개정법이에요. 외국 쓸데없는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 대상이 토건주 선항이죠. 토건 부동산은 수입이 안 되잖아. 그럼 뭐만 들어가야 돼? 선박 항공기 기계 이런 거 들어가면 틀려요. 임차 수입. 그럼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는 뭐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수입하는 자는 취득세도 내고 올해부터는 수입하는 자가 이득을 챙기니까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신설된 거라고요. 그래서 오해요. 수입하는 자. 두 가지를 꼭 봐야 돼요. 항공기 선박. 자, 디귿.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신탁법의 신탁은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 위탁자. 틀렸네요? 수탁자. 자, 그 다음 리을은 어떤 땅이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시행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땅이잖아. 자, 미음. 자, 미음은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네? 그럼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공보상. 만약에 신고하면 사실상으로 바뀌어요. 신고 안 했으니까 공보상. 맞는 지문. 그럼 문제는 옳은 지문을 물어보네요. 기역, 니은, 미음. 몇 번이에요 답이? 1번. 니은은 개정법이에요. 니은. 지문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34번.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갑니다. 종부세로 들어가네요. 종부세로 1번.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부가징수. 부가가 뭐예요? 부가가.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부가라 그래요. 원칙. 그러나 선택은 뭐도 할 수 있다? 신고. 1번 옆에 적어요. 그럼 납기는 언제예요? 납부기간. 적어봐요 한번. 선택으로 가든 정부가 결정하든 납기는 똑같죠. 겨울에 내는 거잖아요. 겨울에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항상 보유세는 납기가 한 달이 아니라 보름이에요. 12월 1일, 12월 15일. 자, 그 다음 1번. 70세 이상. 나왔죠?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를 해주죠? 노령자 공제를 해준다. 이거. 두 개를 반드시 알아야 돼.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은 10%. 그 다음 10%, 20%, 30%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럼 이해는 어디에 들어가요? 몇 세요? 70세 이상은 몇 프로? 30%예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고 이상. 그리고 연령, 이 보유기간별 공제를 꼭 기억해야 돼요. 보유기간별 5년 이상이죠?
20, 40, 최대 몇 프로까지가 있다? 50%까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 5년 단위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단 중복 적용하되 한도가 몇 프로로 법이 바뀌었다? 75%. 두 가지 기억. 하나 연령별 공제. 이거는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 5년 이상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맞죠? 자, 3번 나왔다. 나왔잖아요. 자, 뭐를 물어본다?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고 합쳐서 물어볼 때는 한도가 70이다. 맞네. 70 맞죠? 그러나 구체적인 걸 알아야 돼요. 구체적인 거. 자, 그 다음 4번. 자, 4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50% 범위 안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다. 그럼 딱 읽는 순간 답이 4번이네. 여기 보세요.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잖아. 그럼 종부세는 1차적으로 전체 뭐가 나와? 종부세. 종부세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서 빼야죠. 주택이면 6억 초과는 재산세와 중복됐잖아요. 이중과세잖아. 6억 초과는 중복됐으니까 6억에 대한 뭐를 빼줘야 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를 해. 왜 공제를 해준다? 이중과세니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나오면 1주택자는 이렇게 또 공제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공제할 때는 뭐다? 50%를 적용했다. 여기 이게 1000만 원이야. 이게 200만 원이야. 근데 50% 적용하기 전에는 300만 원이야. 가감된 세율.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다. 재산세 계산할 때 세부담 상한선이 있죠?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했다. 적용했어. 그래서 200이 나왔다. 그럼 적용되기 전에는 300이야. 그럼 적용되기 전에는 이해를 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감된 세액을 빼고 세부담 상한된 세액을 빼는 거예요. 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종부세가 줄어드니까. 전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틀렸네. 그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전자가 들어가서 틀렸잖아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에는 300이야. 적용하니까 200이야. 그대로 종부세에서 빼주는 거야, 200을. 왜 이런 법이 있어요? 종부세를 많이 거두려고. 300을 빼면은 100만 원 줄어들잖아요. 투기 목적이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그 다음 5번. 납세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죠? 거주자는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 주소지로 갑니다. 주소지. 세 글자로 거주자니까 주소지. 그래서 34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3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네요. 양도소득세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필요경비 옳은 것. 공식을 알아야죠. 마이너스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두 번째,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고, 이렇게. 그 다음, 양도비를 공제하고, 딱 기본적인 식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이게 기본적.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 경비.
그래서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 받는 거. 포함하지 않는다면 공제 못 받는 거. 이거를 물어보네요. 자, 1번. 자, 당초 약정했잖아. 이거 장기 할부 이자죠? 당초 약정한 거는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근데 뭐다? 지연, 추가 이자는 약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틀렸잖아. 제외한다. 공제 못 받아요. 이게 장기 할부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은 포함한다. 포함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지연 추가는 약정한 게 아니다. 제외한다. 그리고 어떤 이자도 공제를 못 받아요. 대출 이자도 공제를 못 받아요. 장기 할부 이자. 자, 그 다음 2번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돼요. 안더라도 뭘로 입증하면 된다? 금융거래. 금융거래를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 인정한다. 없더라도 뒤에 금융거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포함하잖아요. 소송비용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데 뭐다? 과로. 과로 조심해. 다만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타소득에서 이미 다른 소득에서 뭐다? 이미 공제를 받았잖아. 공제받은 거는 여기서 제외를 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각 소득금액 타소득이야. 필요경비로 산입한 거는 뭐다? 포함해서 또 공제받는다. 틀렸죠? 제외한다. 포함한다. 틀렸네. 공제 못 받죠. 자, 4번은 뭐다? 매각차손. 매각차손도 공제 받죠? 근데 상대방과 관계없이 벌써 틀려. 상대방은 누구를 얘기한다? 금융기관이야. 금융기관 이외이자에게 팔더라도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한도가 있어요. 그래, 전액 틀렸죠? 그죠?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양도차손을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틀렸어. 전액 관계없이 땡. 그리고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속일 수가 없죠? 속일 수가 없어. 인정한다. 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아파트 살 때 똑똑한 주부들은 뭐다? 옛날 취득세 낸 영수증을 딱 끼워 있어, 장부에. 그러면 살림을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그 영수증이 없다 그러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야. 딱 표시가 나. 살림 딱 하는 거 보면. 10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취득세 영수증을 주부들 상대로 물어봤어. 대부분 3, 40%는 기억이 안 난대. 근데 6, 70%는 기억난대. 꽂아있대, 영수증철에.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 영수증이 없는 분들은 이 주변이 어지러워. 자, 그 다음. 자, 36번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장특공제. 자, 여기에서 이제 양도차익에서 뭐를 빼는 거야, 이제? 양도차익에서 물가상승분, 장기를 빼잖아. 장기를 빼면 이제 소득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표가 나오고, 이 계산구조를 꼭 알아야 돼요. 자, 1번.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본다. 불이익을 안 준다. 적용한다. 맞아요. 그 다음 1세대주택 고가주택은 고가주택은 최대 80%, 1년에 8%예요. 그래서 8, 3, 24, 10년 이상 80. 항상 뭐에? 양도 차이. 가액하면 틀려요. 그럼 2번 옆에 저거 나머지는 고가주택 빼고 나머지는 법 개정. 6에서 최대 몇 프로? 30. 이건 1년에 2%야. 토지상가 이런 거는 2, 3은 6. 15년 이상 보유하면 뭐다? 30%까지가 한도예요. 이걸 알아야죠. 공제율. 법 개정된 거야. 시행령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1년에 8%, 8단. 나머지는 1년에 2%에 2%. 자, 그 다음 3번.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그래도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럼 합이 몇 개야? 3. 그럼 3주택이네. 뭐 팔 때 해당 주택. 그래서 적용하지 않죠. 2주택은 적용 안 해주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은. 해당 주택. 조합원 입주권 하면 틀려요. 조합원 입주권은 적용합니다. 해당 주택, 2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다만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장기임대 사업하라. 장기임대는 적용하고. 자, 나왔다. 4번. 자, 상가네 10년. 그럼 몇 프로야? 1년에 2%니까 20%. 근데 왜 틀렸어? 양도 가액이 아니라 항상 장기는 양도 차익. 양도 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20%. 30% 하면 안 돼. 1년에 2%. 자, 그 다음 공식 나왔다. 장기는 어디에서 차감한다?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양도 소득금액이 나와요. 답이 몇 번이요, 그래서? 몇 번? 4번?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